출전자인데 소원 들어준 게 하나 있는데 너네 여자친구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출전하는 이유가 어때? 해요. 소원 들어준다 했는데 소원이면 해야 되는데 왜 소원을 왜 형이 만들어요?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아니야 우리 자연스럽게 하자 누가 선우 형이에요? 안녕하세요. 대외고 3학년 이선우라고 합니다. 민다인이고요. 이로운입니다. 다 교복 입고 만났으니까 오늘 컨셉을 말을 트고 반말로 이번에 이제 멜팅팟 스튜디오와 함께하게 되면서 겸손은 힘들어라는 채널로 이름이 변경하게 되었고 첫 번째 출연자로 이번 컨텐츠는 각자 자기들 학교 앞에 맛집을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가볼 맛집은? 숯불구이 치킨집인데 이름이 홈타운이라고 직속 선후배 문화가 있는데 항상 동아리 끝나고도 거기서 회식 같은 걸 하고 아 술도 한잔하고 네, 콜라 같은 거 마시면서 팝콘 서비스를 주시고 숯불구이여서 색다르더라고요 다른 치킨하고 맛이 달라가지고 유명한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럼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아니고 혼자 하시는 네. 외관 진짜 약간 옛날에 나도 학교 다니고 이럴 때 분식집 그런 분위기의 가게다 그러면 일단 추위니까 빨리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걸로 이거 보이세요? 치킨 자랑, 맛집 인정 그리고 여기 다녀가 학생들인가 봐 찐 맛집인가 보네요? 이게 제일 인기 있어요. 숯불 양념 바베큐. 근데 우리 네 명이니까. 다 먹고 면 볶아 먹어. 아, 여기다가 네, 여기다 아, 면을 볶아 먹는 거야? 그 하나는 너무 작잖아. 두 개. 이거 두 개야? 이거나 이거는? 아, 나 이거 안 먹어 볼게. 나 안 먹어 봤으면 그냥 이걸 두 개 할까요? 요거를 하면 쫄면은 못하니까 이거 하시고. 그래. 외국어생들 교복 입고 원래 콜라가. 맞아요. 저도 교복 입고 아니에요. 아, 그래서 드릴 거예요. 일진에게 지켰을 때 때문에 나를 이제 알고 있는 건가? 네. 그것도 있잖아, 웹드라마. 17 때부터 알았으면 엄청 오래됐네? 그렇게 오래됐나? 내가 그거 한 5년 전인데. 5년? 우리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17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일진에게 지켰을 때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나를 알고 있는 거면 아, 그건 되게 좋네. 한때 배경화면에. 한때! 한때구나! 요즘! 아, 요즘은 누구야? 농구선수 요거는 순한 맛이 학생들이 이 양념에 팝콘 부어먹는다 그러는데 사장님 아이디어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저희는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네, 후배 볼 때 그냥 팝콘 부어먹는 거야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1년인데 아, 사장님 가게 홍보하시려면 사장님 좀 나오셔야겠는데? 제가 안 나와도 많이 되는데 아 이미 유명하다 이렇게 먹는 거야? 소스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메인보다 팝콘을 먼저 그냥 뭐라 하지? 바삭한 치킨 껍질 양념 소스에 찍어 먹는 느낌? 아 약간 숯불구이라서 치킨 그 껍데기가 없는데 그걸 좀 채워주는 느낌이네 이거는 하지만 나는 소고기 좋아하니까 이제 성인이 되는데 뭐가 제일 하고 싶고 기대가 되는지 1월 1일 날 술 다 똑같구나 소고기 어때? 맛있어? 담백한 엄청 담백해 처음 먹었는데 이게 중간 맛이었나? 네 와 중간 맛도 맵긴 맵네 셋 다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나는 항상 되게 나도 통학을 했어가지고 되게 부러웠거든 기숙사에서 항상 시켜먹고 배달시켜먹고 그건 제일 부러웠어 놀고 근데 또 통학하는 친구들은 기숙사에 못 들어가잖아 그런 거 볼 때 기분은 저희 학교가 뭔가 공부 분위기여서 그런지 좀 빡세게 잡더라고요 뭐 다 모든 기숙사 다 안 되지만 애들이 되게 숨어서 먹고 처음에 그런데 고3 되니까 다 봐주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약간 이게 학교가 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그 근처에 고구려 짬뽕이라고 버스 타고 한 20분 나가면 점심 고구려 줄여 점고 외치면
웹드를 제일 많이 본다 그랬지? 네. 웹드 봐. 얘 추천해줘요. 아, 추천을 받아? 네, 뭐가 재밌어요? 요즘에 얘 막 쭉 나열해주는데. 추천받은 것 중에 제일 뭔가 재밌었다. 일제히 찍혔을 때. 레드. 레드벨벳 예리 나오는 블루. 경쟁사네? 나 리타럭도 좋아했어. 훈이 잘생겼지. 한때 배경화면이었어. 바보처가네? 요즘 친구들의 잘생겼다, 이쁘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 좀 어떤 느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 그냥 성격 이런 거 말고 이목구비로만 딱 해서 그냥 애들이 제 눈이 이상하대요. 왜? 아니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좀 정반대여서. 최애 뭐 모델 연예인, 아 농구선수라고 했어. 아 정말 아 근데 요즘 운동하는 친구들이 일단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팬층도 점점 두터워지고 하니까 팬들이 또 해주는 것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것도 궁금하다. 그럼 자기가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이런 선물이나 뭘 한번 보내본 적 있다? 그 에어팟 케이스 제작해서 좋아하신다는 젤리 같은 거 손편지 쓰고. 이게 그래서 항상 입조심해야 돼요. 나도 한번 민트초코 좋아한다고 했다가 집에 민트 공장이 되어있고. 일진에게 찍혔을 때 봤을 때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나 연희한테 여자친구가 빼고 너 빼줘 제발. 그거 듣고 싶었는데 또 실례될까봐. 네. 아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무슨 과학실에서 연두가 이렇게 막 뭐, 무서웠나? 어디 과학실 같은 데서 안실에 갇혔을 때? 네 안실에 갇혔을 때 딱 나와서 네. 이틀 막 축제 때인가? 축제 때는 뭐 그때 아, 할로윈 축제 때 그때 암실에 갇혔고 그때는 맞아 그거 맞나? 헐 장면 나갈 거야. 자료화면으로 나갈 거야. 일제에 시켰을 때 게임을 해보거나 이런 거 회사에서는 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드라마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처음에 막 나를 욕했을 텐데 무슨 저게 지연을 이러면서 학원 말고는 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쫄면입니다. 치킨집에 쫄면 나오는 거 처음 보셨어요. 네. 먹어보면 또 식감이 잊어서 쫄면은 되게 특이하다. 개맛있어요. 소스 때문에 일단 달짝지근하고 약간 매콤하면서 짭조름한데 쫄면 때문에 엄청 고소한 향 올라오고 참기름을 좀 뿌리시는 건가? 고소한 향이 엄청 올라와요. 아 뭔가 이거 약간 그 맛 난다. 컵라면 스파게티 아~ 거기에 도닥 약간 섞었을 때 약간 그 맛감 되게 비슷하다. 아 여기 100계단이 있어서 그걸 세면 재수로예요. 그걸 속살이 이어져 와서 세면 재수한다고? 계단이 몇 계단? 형님 이따 난 재수할 일이 없으니까 계단 한번 세볼까요? 자, 내가 한번 세보고 영상으로 확인한 다음에 마이 개새끼야!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소개해준 음식이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았어 사실. 맞아요. 양이 진짜 많고 팝콘 이게 조금 신의한 시야. 양념이 묻었는데도 바삭하고 그냥 쫄면만 파셔도 될 것 같아. 메뉴화 시켜가지고 그치. 저 형 이상해. 액션. 뭐냐? 내 여자친구.